리튬 전지 같은 화학 물질을 다루는 공장은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가 난 공장은 중점 관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물 규모만 따질 게 아니라 취급 물질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관리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폭발 화재로 건물 한 동이 쑥대밭이 된 아리셀 공장. 참사 이틀 전에도 불이 났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소방 점검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소화기와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등의 이상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결과만 보고하면 됩니다. 리튬 전지의 위험성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근접한 소화기를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소방당국이 지정한 화재 안전 중점 관리 대상은 소방 특별조사나 점검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리셀은 대상이 아닙니다. 제조업체 지정 기준이 연면적 3만 제곱미터에 못 미치기 때문인데 화재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작업 공정의 위험성, 취급하는 물질의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서 규모와 상관없이 관리가 되게끔 합니다. 아리셀과 같은 1차 전지 제조 공장은 전국에 35곳에 이르지만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사가 난 뒤 정부와 자치단체 등은 뒤늦게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암을 사업장이야. 중점 환경청에서 나고 소방청은 다 안 되는데. 점검 대상은 2차 전지 제조사까지 포함해 전국적으로 390곳에 이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